유명하게 났죠. 자, 우리 다음 또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웃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죠? 예! 1학기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1학기 쉬는 날. 예. 1학기 쉬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쉬는 날! 어느 분이라고,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쉬는 날. 그렇죠. 정확히 틀렸고요. 자, 웃음이라고 크게 외치는 분에게 우선권을 드릴게요. 1학기 쉬는 날 있습니다. 1학기 쉬는 날. 네? 일요일, 어느 분? 우리 선생님? 자, 일어나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 일요일이라고 외치신, 이 앞에 계신 분, 네. 뒤로 돌아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자, 보세요. 이런 분이, 마이크로 가요. 이런 분이 정확히 틀려요. 저런 인상이 정확히 틀리시는 분이에요. 자, 일하기 쉬는 날은 맨날이죠. 맨날 일하기 쉽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제가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주기로 했는데 드려야 되는데 가져가실 분이 없으면 제가 또 런칭으로 가져갑니다. 자, 선물을 일단 굳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함께 하시죠. 대단한 참가자네요. 웃음 난자 각설이타 형입니다. 여러분, 각설이타 아시죠?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양이 각설이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이구나 내 건데 갑옷다리가 여기 와 있네. 아니 세트를 해주라고 지대를 해주지 지랄하고. 아 지랄하고 갚았는데 왜 세트를 이거나 안 해주고 지랄 이것도 펴줘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이게 내 전 재산이요. 그지지 빼먹으려면 이런 거 다 끌고 댕겨야 돼 이거. 그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교수님도 대학교 나왔을 때 유학까지 갔다 왔을 때 교수질 하잖아요. 나도 시방 대학을 나왔을 게 이 자리에 있는겨. 잠깐만 내가 한 번 찌끄리고 근데 교수님도 이렇게 우승 1등 이런 콘서트를 열자면 얼마나 흥을 나게 웃기겠어. 웃겨가지고 와 소리 질러가면서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도 맨날 이지랄하고 이러다가 이 자리까지 왔어. 나도 흥을 나게 대학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봐. 나도 영문 대학 나왔죠? 어느 대학 나왔냐? 특히 일본에 가면 후쿠시마라는 그 대도시가 있어. 거기는 카라마나 대학 시모노 세키가 나와. 박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예! 제가? 예! 오빠 아직 거기 살아? 이 오빠가 그저 지금도 국회의원이었어. 아직도 국회의원 하시지? 어, 아직도 국회의원 하시지? 아직 안 잘렸어? 아, 아직 안 잘렸어? 좀 남았어? 퇴직이? 아, 그저 그럼 오빠 만 원 있어? 내가 국회의원한테 뭐 만 원 받는 아무 죄가 아니잖아. 그죠? 박수 한번 줘요. 아니 그러면 빨리 만원 꺼내 오빠. 내가 저기 국장으로 한번 서비스를 뜯어줄게. 아싸! 박수! 멍청이야. 왜 아는 척해가지고 돈 만원을 왜 뺏기고 있어.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만타영통 전부 다 변화기사 걸리지나 마시고 원장님들 대단히나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이각설이 네, 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장군과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모두 나와서 춤을 추시고 같이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같이 하고 그것으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자, 전부 다 틀렸어. 1학기 다음은 방학이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1학기 다음은 방학. 방학 간 다음 2학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 다들 학교를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지. 자, 남성들이 좋아하는 술은 입술이에요. 입술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입술의 온도. 36, 7도. 어느 분이 일어나보세요. 36, 7도. 정확하게 틀렸으니까 암모습 보지 마세요. 암모습 보세요. 365도 좋습니다. 일어나보세요.
자,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확히 틀렸어요. 정확히 틀렸고요. 자, 남성들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술은 입술. 입술, 이거 입술의 온도는 졸도입니다. 졸도! 졸도! 오, 졸도. 자, 진짜 선물 드릴 거예요. 제가 선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려야지. 자, 이번에 5,000원권 우리 온누리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행운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땅에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첫 땅에 가려면. 죽어야. 자, 우승이라고 먼저 외치는 분에게 우선권 될까요? 첫 땅에 가려면 과연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우승! 어? 죽어야지. 우승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미쳤어. 일어나시라고 그랬잖아.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 자, 네. 야, 이번 건 패스. 자, 그리고 우리 또 오늘 좋은 자리 우스 빌딩 강의 콘서트에 서원구를 또 책임지고 계신 삼선의 오젠세 의원께서 바쁜 일정에 대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드라마에 또 관심 많고 서원구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죠.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지만 욕은 또 욕대로 먹습니다. 자, 정치인이지만 혹시 정치인이란 뭔지 혹시 아세요? 정치인답다. 뭐 정치인이지만 뭐 정치인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정치다움이라 떡을 좋아하고 아치도 꺾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는 걸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게 정치다. 저는 뭐 특정인을 이렇게 호명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